구독과 좋아요, 알람 설정을 해주신 분들께 댓글에 이메일 주소를 남겨주시면 세 분께 제닉스 의자를 드립니다. 유하, 네,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아프리카 카트라이더 방송 DJ 김태칸입니다. 오늘 이 시간에는 스팅레이 X. 일단 제 계정에는 1200대를 넘게 갈았는데도 스팅레이가 뜨지 않았는데 우리 태튜브 계정에는 400대 갈았는데 뽑았대요. 그래가지고 지금 여기 있죠. 옵션은 이렇습니다. 현재 1005, 1012, 1035, 1005. 그리고 게이지 충전량이 650, 굉장히 좋네요. 그리고 일단 차가 굉장히 작아요. 맞죠? 약간 부처럼. 분만큼은 아니지만은 그래도 작습니다. UFO, 약간 UFO 같네요. 풀부부터 봅시다. 300 몇이죠? 레전드 카트바디구요. 319 맞나? 210. 자, 210이 가나요? 211 가나요? 211 가나요? 210. 210이죠. 와, 300 가네. 와, 300 가, 300 가. 스팅이 좋은 것 같은데요, 전체적으로 일단. 감속 일단 볼게요. 136. 131. 감속 좋은데. 134. 132. 131. 130. 133. 한 대충. 한 128에서 130, 한 4 사이. 128에서 134 사이 정도. 와, 300! 야, 잘 터졌는데, 방금. 안정성은 진짜 존나 좋은 것 같은데. 접지려, 뒤지려요. 차 땅바닥에 진짜 붙어봐. 안정성 지려. 와, 접지려 보소. 무슨 저거는 랭킹 4등 기록이라서, 아, 몇 등이었지? 아무튼 저거 랭커 기록이라서 좀 빠른 거예요. 지려 진짜. 땅바닥에 달라붙어 가는 느낌이고 안정성 아주 좋습니다. 자, 그 다음 이제 한번 기록을 찍어 봅시다. 아, 씨, 끊겼다. 아, 부서 안 날렸다. 그냥 커버도 더 좋네요. 와. 빠른데?
와우 33 나오겠네. 오우씨 차 안정성이 좋다 보니까 밸런스 굉장히 좋다. 자 가보겠습니다. 시승 해볼게요. 공방 시승 해볼게요. 와, 야, 저 찌력 봐. 저기 승부 쓰고 나서 끊김이 없는데요? 차가 들리고 그런 게 없어요. 몸싸움도 뭐 나쁘지 않고. 여기서 여기 3, 2, 1. 와, 딱 붙는 거 봐. 땅바닥에. 이게 원래 살짝 차 들리거든요. 안에서 존나 좋아요. 근데 차 컨트롤 좀 이거 적응하셔야 돼요. 차. 아우. 컨트롤 어려워. 내가고. 네, 확실히 확실한 거는 이 차가 꼬맨하잖아요. 그러니까 이게 날렵해졌습니다. 차가. 승투력 되게 좋아요. 다른 맵. 일단 제 의견은 전 뽑고 싶어요. 제 시승해본 결과 저는 뽑고 싶네요. 이 차 전체적으로 봤을 때 괜찮습니다. 차 100점 중에 이 차에 점수를 준다면 90점? 90점 정도? 일단 차가 너무 전체적으로 좀 차가 밸런스가 좋고, 이거는 반대로 캘베랑 완전 정반대. 밸런스 좋고 능력치도 나쁘지 않아요. 아 팀장님 포토기도 괜찮고요. 포토기 빨라요. 아까 324까지 나왔습니다. 근데 하나 아쉬운 건 뭐냐면 다 좋은데 컨트롤이 너무 어려워. 와 컨트롤이 어려워. 포토기가 좀 잘 끊길 거예요. 와 근데 진짜 안정성은 진짜 좋다. 차가 쪼매나니까 몸싸움 하기도 유리하고 막 파고들기에도 굉장히 좋아요.
저금을 좀 해야 될 것 같아. 이 차 차 크기 보면은 지금 진짜 쪼매네요. 분만큼은 아니지만은 쪼매네요 확실히. 그리고 높이도 이게 이온, 옆에 이온 있죠? 옆에 이온이랑 비교해보면 존나 낮거든요 차가. 진짜 차체가 되게 낮기 때문에 이렇게 막 어디 막 떨어지는 공간, 점프하는 공간에서 딱 착지했을 때 되게 딱 달라붙는 느낌. 와, 베이지 확실히 잘 산다. 아, 야, 뭐야. 아, 이거 봐. 뭐야, 여기. 와, 소독이 진짜 많이 끊기네. Let me hear say.